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동성애를 즐기다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 세자빈 봉씨 이야기입니다. 세종 18년인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아침부터 침통하게 조회를 시작했는데 전날 벌어진 왕실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며느리 봉씨를 퇴출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녀의 음란행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로 실록을 보면 왕은 봉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소상하고 일목요연하게 신하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자인 문종의 첫째 부인 김씨는 압승술이란 이상한 짓을 자주 하다 폐위되었는데 압승술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쓰는 민간 술법입니다.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받는 궁녀의 신발을 조금 베어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음식에 넣어 몰래 세자에게 먹이려다 들켜 어른들에게 심한 꼬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두 뱀이 교접하여 흘린 정액을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달려든다는 술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대궐에서 은연중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결국 폐위된 것으로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여 드린 것이 순빈 봉씨였습니다. 그러나 순빈 봉씨는 투기가 심하여 세자가 멀리하자 여러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세종은 이 사건에 대해 신하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소상히 밝혔습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저 두 번째 기사, 1436년 명 정통 1년, 두 번째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키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도승지 신의손과 동부승지 권체를 불러 어탑 앞에 나오게 하여 측근의 신하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금년 이후로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많아서 마음이 실로 편치 않았다. 요사이 또 한 가지 괴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갑업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었다. 이런 까닭으로 가도가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화목하였다. 정민연의 세자가 나이 14세인데 유사가 후사를 잇는 일이 중대하므로 빨리 배필을 세워야 될 것이라 안까닭으로 세족인 김씨를 간택하여 빈으로 삼았으나 김씨는 정말 어리석고 못나고 총명하지 못하여 기은연의 사건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패하고 다시 봉씨를 간택했는데 뜻밖에도 세자가 친형한 이후로 금슬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궁과 함께 상시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 후에는 조금 대하는 모양이 다르게 되었지만은 침실의 일까지야 비록 부모일지라도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세자는 나라의 저부임으로 선대를 계승하는 도리로서는 후사를 두는 것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부부관계가 이와 같았다. 또 어린 나이인데 또한 잉첩을 많이 둘 수가 없으므로 근심한 지가 오래되었다. 시험삼아 이러한 뜻을 가지고 허조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가 아뢰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찌 조그만 혐의로 대체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명문집에 덕 있는 규수를 잘 골라 뽑아서 궁에게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후사 있는 길을 넓히도록 꾀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의 승유를 뽑아들였는데 봉씨는 성질이 시기하고 질투함이 심하여서 처음에는 사랑을 독차지 못한 일로 오랫동안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다가 권승휘가 임신을 하게 되자 봉씨가 더욱 분개하고 원망하여 항상 궁인에게 말하기를 권승휘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 하였고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니 그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 내가 중궁과 같이 봉씨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내가 매우 어리석다. 내가 세자의 빈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권승희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된다면 인지상정으로서는 기뻐할 일인데도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니 또한 괴이하지 않는가 했으나 봉씨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이보다 먼저 세자의 유모가 항상 궁내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유모가 죽자 중궁이 또 늙은 여종을 뽑아보내어 이 일을 대신 맡게 하였다. 그 여종은 평소부터 순실하고 근신하며 말이 적은 사람인데 빈에게 말하여 세자의 의복신, 띠 등의 물건을 몰래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고 또 속옷 적삼 말군 등을 여자 의복으로 고쳐 만들어 그 어머니에게 보냈었다. 나는 그가 어버이를 위한 것이라 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자의 속옷 따위로 어버이의 의복을 할 수 없다는 것만 꾸짖었을 뿐이었다. 그 후에 또 세자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비록 여러 승휘가 있지만은 어찌 정적에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할 수가 있겠느냐. 정적을 물리쳐 멀리할 수는 없느니라 하였다. 이때부터 세자가 조금 우대하는 예절을 보였는데 그 후에 봉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폐기가 있다 하여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그가 혹시 놀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중궁으로 옮겨 들어와서 조용히 거처한 지가 한 달 남짓했는데 어느 날 봉씨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낙태를 하였다고 하면서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하므로 맑은 궁궐 여종으로 하여금 가서 이를 보게 했으나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 그가 말한 임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또 지난해 세자가 종학에 옮겨 거처할 때 봉씨가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등으로부터 외간 사람을 엿보았었다. 또 항상 궁궐 여종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었다. 또 일찍이 환자들의 허술 주머니 자루 등의 물건을 손수 만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의뢰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는 이미 전에 바쳤던 오래된 물건들을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었다.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은 그 나머지를 덜어서 그 어머니의 집에 보내자고 청하였다가 세자가 옳지 않다고 하자 자기가 먹다가 남은 음식물을 그 어버이에게 보내므로 이를 금지시켰더니 그 후에는 환자들을 몰래 경계하여 세자에게 절대로 아르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사로이 당고부 송기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노제를 맡게 했는데 후에 송기가 제사를 지낸 족친의 성명을 기록하여 사사로이 봉씨를 배우니 봉씨가 즉시 호수를 주어 살해했으나 모두 세자에게 아뢰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온당치 못한 일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모두 부인이 사리의 대체를 알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이를 내버려 두었는데 요사이 듣건대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성이란 사람을 사랑하여 항상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 궁인들이 혹 서로 수군거리기를 빈께서 소상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어느 날 소상이 궁궐 안에서 소재를 하고 있는데 세자가 갑자기 묻기를 내가 정말 빈과 같이 자느냐고 하니 소상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러옵니다 하였다. 그 후에도 자주 듣건대 봉씨가 소상을 몹시 사랑하여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였고 소상도 다른 사람에게 늘 말하기를 빈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매우 무섭다 하였다. 소상이 또 권승위의 사비단지와 서로 좋아하여 혹시 함께 자기도 하였는데 봉씨가 사비석가이를 시켜 항상 그 뒤를 따라 다니게 하여 단지와 함께 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봉씨가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불과 베개를 거두게 했는데 자기가 소상과 함께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 이후로는 다시는 시중드는 여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불과 베개를 거두었으며 또 몰래 그 여종에게 그 이불을 세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잠옷 떠들 썩 한 까닭으로 내가 중궁과 더불어 소상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상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진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맞이 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래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00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 그 풍습이 조금 그쳐지게 되었다. 내가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 된 것이리라. 어찌 세자빈이 또한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이와 같이 음탕할 줄 생각했겠는가. 이에 빈을 불러서 이 사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상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가지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의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던 일을 또한 어찌 빈이 알 수 있었겠는가. 항상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본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나머지 시중들은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틈으로 엿본 따위의 이름 모두 다 자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이름 모두 경함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폐하고자 한다. 대개 총부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러한 실덕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받들고 한 나라의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그러나 빈을 폐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일은 역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옛나라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현종이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아서 뒷세상의 비평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두 번이나 패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어제 안평 이명 두 대군으로 하여금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한 찬성 신계를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패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나도 거듭거듭 이를 생각해보니 공자와 자서도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았으며 옛날 자미 또한 어버이 앞에서 개를 꾸짖었다 하여 그 아내를 내쫓은 이도 있으니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배의로서 결단하여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데 경등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알고 있으니 교지를 만들어 초에서 바치도록 하라. 옛날에 김씨를 폐할 적에는 내가 한창 나이가 젊고 위기가 날카로워서 빈을 폐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것은 중대한 일임으로 애매하게 할 수 없다고 여긴 까닭으로 그 일을 교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동숙한 일은 매우 추잡하므로 교지에 기재할 수는 없으니 우선 성질이 질투하며 아들이었고 또 노래를 부른 내대까지 이를 범죄 행위로 헤아려서 세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속히 교지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신인손이 권체와 더불어 임금의 뜻을 황희 노한 신계에게 전달하고 함께 교지를 기초하여 바치고 즉시 입직한 동지중추 김맹성으로 하여금 해명사로 삼아 빈을 폐하는 일로서 종묘에 고하고 봉씨를 폐출하여 서인으로 삼아 사저로 돌려보내었다. 여기까지가 실록에 기록된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임금인 세종이 이렇게까지 일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봉씨가 세자빈에 책봉되자 세종은 그녀에게 열녀전을 가르쳤는데 봉씨는 며칠 만에 책을 내던지며 이대로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며 배움을 거부했다는 일화도 있어 성격이 과격한 듯합니다. 그녀는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매일 밤 외로움으로 술을 즐겨 마셨으며 아주 큰 그릇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도 여러 번 있었고 술이 모자라면 친정집에서 가져와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자는 봉씨의 음주가 너무 잦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금주를 권했지만 술도 마시지 못하게 억압하십니까? 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봉씨의 동성애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극안까지 나왔지만 결국 봉씨는 폐세자빈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폐세자빈 봉씨가 친정집에 다다르자 그의 아버지 봉현은 자기 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자기 허리띠를 풀어 딸의 목을 감아 죽이고 자신도 자결을 했습니다. 세종이 이 소식을 듣고 봉여의 영혼을 위로한다며 아버지 봉여의 관직을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세자빈 봉씨는 왕을 대신하여 정사에 몰두하던 세자로 인해 독수공방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고 그로 인한 외로움을 몸종인 궁녀와 동성애를 나눔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봉씨 사건 이전에도 세종은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사가로 내쫓았는데 그녀도 남편인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여러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결국 대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휘빈 김씨는 세자빈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인 1429년 10월 15일 쫓겨났고 다시 7년 뒤 며느리 봉씨가 대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대궐에서는 궁녀들 사이 동성애가 아주 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 임금이 이미 궁녀들의 동성애가 만연하여 심히 걱정된다고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좋지 않은 풍습을 없애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궁궐에서 궁녀들은 끓어오르는 애욕을 풀 길이 없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말도 음란하게 대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동성애를 즐기다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 세자빈 봉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